네, 안녕하세요. 경찰 국정 남자. 오늘은 일본에서 김원석입니다. 네. 우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인트로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막 다녀왔고요. 다녀온 제가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여러 데이터에 근거해서 일본 경제는 왜 이렇게 정말 35년 만에 호황을 맞이하는 것일까, 그 궁금함,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그러면 또 일본이 이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이제 4월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정말 종료하는 것인가, 일본은행은 그러면 언제 정책금리를 실제 인상할 것인가, 4월일 것인가 언제일 것인가, 그렇게 되면 또 엔저 시대는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함들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2023년에는 뭐 굉장히 호황처럼 보였는데 24년 들어서도 계속 호황세를 유지할 것인가? 일본이 마치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듯이 피크코리아라고, 한국은 끝났다고 이렇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그럴 만한 자격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너스 금리의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행이 2016년 제로금리에서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1%라는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2022년, 23년 두 개의 해를 보내면서 제로금리 시대에서 떠나서 정말 이례적인 고금리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 경기 침체의 모습으로 세계 주요국 경제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한국 경제도 이 고물가 고금리 의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같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마이너스 금리를 왜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향후의 금리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그 이유는 역시 물가입니다. 제가 2023년까지도 그동안의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면서도 23년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수천 번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논리죠. 금리를 왜 인상했는가라는 거예요. 금리를 왜 인상했는가.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고물가 때문이었어요. 22년에 등장한 정말 초인플레이션, 9.1%라는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한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물가 잡혔냐라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은 물가 언제 잡힙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 2%에 부합하는가? 아직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3월까지는 금리 인하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목표하는 2% 물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변 드린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그럼 물가가 어땠는가? 그래프 보시면 일본의 물가는 역시 목표하는 물가 2%를 2022년까지 꾸준히 하회했죠. 특히 20년, 21년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제로 성장을 유지했고 물가도 오히려 떨어졌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전년 동월보다 물건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만년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작용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뭐예요?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을 가져다 준 거죠. 우리나라는 2%에서 6%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컸죠. 2%에서 9%로 약 7%포인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약 9%까지 올라갔으니까 1%에서 8%포인트의 상승 압력이 작용됐던 거예요. 그 나라마다 여건이 좀 다른 거지만 글로벌 인플레 압력의 작용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역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4% 수준의 고물가는 일본 입장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물가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었었던 그런 나라 입장에서 덕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덕분에 우리는 물가가 정상화되고 있구나. 심지어 그 4%대의 물가를 기록한 이후에 3%대로 내려오고 지금은 또 2%대로 내려왔으니 이제 좀 또 걱정되는 게 뭐예요? 물가 잡는 게 걱정인 거예요? 혹여나 또 물가가 제로 물가로 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2%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해 가면서 2%대의 물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그렇게 수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냥 글로벌 인플레 압력으로 덕분에, 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얻어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덕분에 적정 물가의 시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물가는 숙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숙제도 물가고 한국의 숙제도 물가고 유러피언 국가들의 숙제도 물가인 거예요. 세계 경제의 숙제가 물가였는데 일본 경제는 숙제가 없었던 거예요. 물가라는 숙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만 하면 돼요?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필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마이너스 금리의 배경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그 CPI 물가 상승률을 최근 기준으로 숫자를 여러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제시해드리면 23년 1월 들어서 4.4% 정점의 물가 상승률을 잠깐 기록하고 금방 2월부터 3%대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3%, 2%대의 물가 좀 나름의 적정 물가에 부합하게 좀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오히려 물가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최근 2.4%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금리 인상했다가는 다시 제로 물가로 혹은 디플레이션으로 다시 놓일 수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일본의 근원 물가 추이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목표하는 물가 2%에 정확히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기준으로 2.1%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나라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었다. 뭐를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두 가지 숙제가 있죠. 하나는 물가, 하나는 경기 부양.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통화 당국,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만 더 집중하면 됐으니까 혼자 나 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게 마이너스 금리의 배경이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의 배경 이후에 결국 이런 것들, 이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어쩌면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이죠. 마이너스 기준금리. 이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도입하는 게 또 왜 극단적이냐. 세계적으로 긴축적 행보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에서 3.5%로 어쨌든 인상했고 미국도 역시 제로 금리에서 5.5%로 인상했고 유로존도 역시 굉장히 강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이죠. 세계적으로 모두 완화로 움직일 때 일본도 같이 완화였다면 극단적인 완화는 아닐지 몰라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리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놓고 미국과 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으신데 사실 우리나라는 나름 금리를 인상한 거잖아요. 0에서 3.5%로 나름 인상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니까요. 일본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5.5%가 조금 넘는 거예요. 5.6%포인트인 거예요. 맞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일본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0.1%니까 격차는 5.6%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격차보다도
더 크게 벌어진 거죠. 일본만 제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일본은 출발선에 가만히 있었고 한국은 중간쯤 갔고 미국은 거의 종착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격차가 우리나라도 벌어졌지만 일본은 더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금리 격차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야기될까요? 이런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엔저 현상이었죠. 첫 번째가 엔저. 보시는 것처럼 엔달러 환율로 봐도 엔저 현상, 원엔 환율 기준으로 봐도 역시 엔저 현상, 엔화 가치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엔저 현상 속에 나타나는 또 지배적인 여러 가지 변화는 뭘까요? 그 변화는 역시 일본의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 자, 실제 엔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 멕시코나 폴란드나 스위스,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엔달러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본이 가장 급격히 떨어지는 환율 추이를 주요국별로 비교해봐도 유독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극단적인 통화 정책은 일본 엔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강해질 때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극단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제품을 수출한다는 관점에서 그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강달러가 되니까 일본의 엔화 입장에서는 더 강한 달러가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 수출 중에 하나가 이런 상품 수출도 있지만 서비스 수출이 있잖아요. 그 서비스 수출 중에 하나가 여행 서비스인 거예요. 그 여행 서비스의 정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외국인 관광객 수. 실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얘기는 일본의 여행 서비스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랑 같은 개념이죠. 그만큼 엔화 가치가 싸니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3년 들어서 급격히 늘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행 서비스의 수출이 늘어난다. 여행 서비스의 수지가 개선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실제 그 수출 시장에서 또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놓고 보면 좀 경제학 용어로는 수출 경합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주력 수출 품목 예를 들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조선 이런 주력 수출 품목이나 일본의 품목들이나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엔저 현상은 일본의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뜻해요. 유독 일본의 엔화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지만 일본도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 그런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그것이 일본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죠. 엔저 현상이.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나름 원화 가치가 약세였는데 일본에 비하면 강원화였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예전에 표현했냐면 달러만 강하고 나머지 통화는 다 도토리로 작았는데 약했는데 우리나라만 알밤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예, 그런 이유인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각원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일본은 더 많은 것들을 실물 경제적으로 취할 것들을 많이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긴축 행보를 보일 때 일본만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유동성을 시중에 내보낼 수 있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본 전역의 경기가 어떻겠습니까? 좋았죠.